너무 자연스러워. 아니면 내가 줌 너가 썸네일 안녕하세요. 문자 그대로 생생한 방송 리액추의 진행을 맡은 배상민입니다. 리액추는 문학과 인문 관련 책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리액추의 동료들 심진경 문학평론가님, 그리고 박건일 사회비평가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인성 문학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리액추가 리뷰할 두 번째 책은 한국 남자입니다. 자, 이 책은 한국 남자라는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한국 남성의 한국 여성 혐오의 뿌리와 추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젠더 문제가 첨예한 이 시기에 논쟁거리를 던질 수 있는 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한국 남성이냐?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문제는 언제나 남성과의 문제거나 아니면 남성으로부터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은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결국은 같이 살아야 하는 가족이자 동료이고 그리고 사회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과 남성의 이야기는 논쟁이 아니라 차분한 반추이기를 희망합니다. 자, 덧붙여서 한국 남자와 함께 이야기 해볼 단편소설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등단작이죠. 이래의 기쁨과 슬픔으로 화제가 되었던 장유진 작가의 나의 후쿠오카 가이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설의 줄거리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 잘 보셨나요?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기 세 분이 각자 한국 남자를 읽고 수우자평 준비를 해오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럼 수우자평 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건일 선생님부터 이번에는 제 수우자평은요. 그 억울한 한국 남자가
읽으면 더 억울해질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일단 이게 한국 남자를 뭐 변호한 책이 아니라 한국 남자의 찌질함을 이야기한 책에 가깝고, 그리고 그 한국 남자들이 변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적응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읽고 나면 그동안 억울했던 남자들이 더욱더 분노하거나 억울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한국 남자의 박인성. 네, 제가 정한 20자평은 한국 남자의 진정한 종은 바로 남성성이다 라고 정해봤고요. 이 책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이 책의 진짜 가치 중에 하나는 요즘 이제 아무래도 남녀 간의 젠더 문제가 이렇게 굉장히 그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오히려 한국 남자에게 진정한 적은 누구인가에 대한 지시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 한국 남자의 진정한 적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지금 헤게모니적인 남성성 자체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20대, 20, 30대 남성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중소외.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기성세대와의 경쟁 속에서도 소외받고 있는데, 요즘에는 동세대의 여성에 의해서도 소외받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 속에서, 사실은 여성과의 지금 경쟁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앞서 이야기했던 40, 50대 남성들, 기성세대하고의 경쟁이라고 하는 측면은 그만큼 치열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성적인 생각들을 해준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한국의 남성성이라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부터는 20자평에 맞게 짧게 편집하기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심진경 선생님. 네. 저는 여자가 없는 곳에서 여자에 관해 수다 떠는 남자들에 관한 보고서. 20자 넘나요? 한참 넘는 것 같은데요? 30자 평. 40자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중요한 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풀어주세요, 자세히.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여자들에 관해서 남자들이 계속 수다를 떨고 있는데, 과거 옛날 그 지금까지. 근데 그 여자들에 대해서 여자가 없는 곳에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어떤 가상의 여성 이미지들. 자, 그걸 가지고 다시 20자 평을 짧게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20자 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자에 관해 수다 떠는 남자들에 관한 보고서. 됐죠? 네. 그냥 남자들까지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디서 섞지 마. 다시 물어볼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얘기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남자들이 여성들과 일상적인 생활 영역에서 서로 대화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성에 관한 자신들이 만들어 온 혹은 자신들에게 주입되어 온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그 이미지들을 교환하고, 그러면서 여성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그러한 남자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자평은 다 들어봤고요.